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회사의 감독 MBC 무비스의 5차 MBC 게임 팀리그 14회차 경기 오늘 플러스와 삼성전자 간의 경기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경기 중계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저희 나와 계십니다. 이건 김동준 씨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2005년 새해 첫날의 경기 펜텍의 큐텍 큐리어스와 KTF의 경기가 있었는데 펜텍은 올해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했습니다. 올킬과 함께. 그렇죠. 심수명 선수의 올킬로 펜텍 큐리텍 큐리어스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팀리그 순위 1순위에 올라서게 되었고 이은열 선수와 함께 두 명의 선수가 올킬을 기록하는 그런 데이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5차 팀리그에 들어서 펜텍 큐리텍 큐리어스의 기세가 아주 좋은데 이후에 또 남은 경기에서의 경기력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 뭐 바로 결승 진출 이런 것들이 결정날 수 있겠죠. 예, 이 5차 팀리그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펜텍 큐리텍 큐리어스는 플러스 징크스가 될 수 있는 플러스를 꺾었고 복수전에 성공을 했고 KTF 상대로요. 그렇죠. 예,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펜텍 큐리텍 큐리어스 팀의 상황에 비해서 KTF 매직앤스 팀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승 2패의 전적으로 팀리그 순위 6위로 또 밀리게 됐고요. 팀리그에서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펜텍앤큐리텍 큐리어스 팀에 밀리는 듯한 분위기를 절대 지울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예, KTF 역시 명문 구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금 오늘 경기를 펼칠 8위와 7위 바로 위에 6계단이나 지금 내려와 있는 KTF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뭐 말 나온 김에 순위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5차 팀리그 순위입니다. 지금 현재 펜텍 큐리텍 큐리어스가 1월 1일에 승리를 거두면서 3승 1패 1위, 2위에 지오 2승 0패, 3위에 SK텔레콤 T1 2승 0패, 4위에 코리아 2승 2패, 5위에 서울 1승 2패, 6위에 KTF 매직앤스 1승 2패, 라운드별 득실 마이너스 2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위와 8위에 삼성전자 강과 플러스 각각 1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팀당 3경기에서 4경기 반환점을 돈 팀도 있고 오늘 경기를 펼치는 이 플러스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절반을 넘어가서 오늘 다섯 번째 경기를 펼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경기를 펼치는 두 팀 방금 상황을 방금 그 순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만은 이 8위와 7위입니다. 두 팀 1승 3패는 똑같고 라운드별 득실 마이너스 1 차이로 정말 이만큼의 차이로 8위와 7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총력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플러스 팀 같은 경우는 신예 오영종 선수와 에이스 박지호 선수의 활약으로 3연패에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에이스인 이 김근백 선수 이외에 특별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는 삼성칸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두 팀은 선수층이 얇아 고전을 하고 있고요. 어느 팀을 만나도 오늘 만나는 상대보다는 앞으로 강팀을 계속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했을 때 오늘 경기는 반드시 서로 간에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냉정하신 말씀이네요. 오늘 만난 팀보다는 강한 팀들을 만날 것이다 앞으로. 이야, 무섭습니다. 네, 선수층이 얇은 두 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엔트리 구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양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플러스 팀의 박지호, 오영종 이 라인과 김근백 선수의 맞대결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 승부에서 승리하는 팀이 오늘 최종 경기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라인업이 좀 얇다 보니까 이런 전망이 좀 가능합니다. 뭐 두 팀 분위기 현재 1승 3패인데 모두 7경기를 소화해야 되는 이런 이번 5차 팀리그 입장에서 사실 오늘 경기 승리 거두고 좀 기세를 몰아서 나간다면 중위권으로 이번 5차 팀리그 마무리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나머지 경기 다 이긴다면 아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고 플레이오프라든가 이쪽 그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어떤 리그에서든 5할 때 승률 이상은 기록을 해야 뭔가 변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하게 되면 양 팀 모두 최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3승 4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해주시길 양쪽 팀의 선수님 얇긴 합니다만은 선봉으로 누굴 내세우고 또 어떤 라인업을 분명히 더욱더 고심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팀의 엔트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학주 선수가 선봉으로 투입이 됩니다. 조정훈 감독의 진두지휘하에 오늘 플러스 이학주, 박성준, 김신덕, 박지호. 김신덕 선수가 오랜만에 나오네요. 박지호 선수 구성되고요. 김가을 감독의 지휘하에 삼성전자 칸, 김근백, 이현승, 박성훈, 최수범 선수. 오늘 김근백 역시 예측하신 대로 김근백 선수가 선봉으로 기용이 되게 됐습니다. 오영정 선수가 아닌 이학주 선수가 선봉 기용되는 플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학주 선수 팀리그에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지만 그 3패를 하는 그 지난 와중에도 그래도 승리를 한 경험이 있는 테란 유저가 바로 이학주 선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역시 오늘 경기에서 선봉으로 기용되지 않았을까 싶고 예. 그리고 또 상대팀의 에이스인 김근맥 선수를 노리는 엔트리 기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저그를 잡는 건 프로토스가 아니죠. 테란. 테란이기 때문에 예. 예, 이학주 선수의 대저그전 능력에 좀 기댄 듯한 그리고 또 상대방의 선봉이 적으로 나올 거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한 듯한 엔트리입니다. 예, 예. 뭐 김근백 선수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김근백 선수를 못 꺾게 되면은 네. 야, 오늘 일정 플러스에게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김근백 선수가 계속해서 어쨌든 이학주 선수를 만나서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김근백 선수 분명히 올킬한 네. 올킬할 능력이 있는 선수로서 플러스 팀은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플러스 팀의 또 주력 종족이 프로토스 아니겠습니까? 박지호, 오영종 네.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오영종 선수는 오늘 엔트리 없습니다만 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김근백 선수에게 첫 경기 내주게 되면 오늘 경기 플러스 팀에게 정말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5차 시즌 아직까지 희망을 저버리기에는 두 팀에게 여유가 많이 남았습니다. 과연 희망의 불씨를 이번 1라운드를 통해서 당길 수 있을 것인지 선봉들을 만나보시죠. 자, 이학주 선수. 대저그전 0승 0패 팀 리그 전쟁 2승 4패 선봉을 하시던 실전범으로 첫 선봉팀입니다. 예, 이학주 선수. 팀리그 2승 4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대저그전 0승 0패 아직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스타일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니까 네. 분명히 노련한 김근백 선수를 상대로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 또 그리고 파란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자, 이학주 선수를 맞상대한 선수가 이번 MBC 게임 5차 팀리그 첫 경기 때 올킬 장식을 했던 11월 20일 김근백 선수 3대0 올킬을 기록했던 김근백 선수입니다. 자, 12승 5패 1 올킬에는 훈장이 다가왔고요. 네, 5승 3패 대타란전 성적, 선봉 5번 투입된 바 있습니다. 예, 팀리그에서 성적 아주 화려하죠? 아. 예, 이런 김근백 선수이기에 오늘도 자신감 있게 선봉으로 기용되지 않았을까 싶고, 김근백 선수는, 예, 두 번의 올킬을 할 욕심을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글쎄요. 제가 이 팀리그를 쭉 진행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두 번 올킬한 선수가 한 시즌 내에 네. 아, 서지호 선수가 한 시즌 내에 두 번을 기록했나요? 네. 아주 굉장히 어려운 기록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근백 선수. 예, 오늘 뭐 플러스를 꺾게 되는 삼성전자 간 2승 3패로 어떤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한 희망을 가진 것 동시에 자신에게는 큰 훈장을 두 개를 다는 것 네.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새벽부터요. 예. 예. 자, 이학주 선수와 김근백 선수 양쪽 팀의 선봉으로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두 선수 예, 역시 오늘 오전 3선승제의 경기 첫 번째 라운드 루나에서 펼쳐집니다. 루나 만나보시죠. 예, 테란과 저그 모두 다 할 만한 맵이죠. 루나. 그런데 최근 기세는 저그가 좀 더 앞섭니다. 예, 네. 좀 더 다양한 패턴의 공격들을 저그와 테란 상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란들이 그것에 일일이 맞춰가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박성준 선수가 보여준 루나에서의 베테란전은 이거 테란이 저그를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김근백 선수가 분명히 그런 경기 운영과 유닛 조합 타이밍 등을 참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학주 선수의 그런 플레이를 파괴하기 위한 준비용 방법 그것이 무엇이느냐가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일단은 테란은 뭐 무난하게 초반 압박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근백 선수 하면 딱 떠오른 단어가 또 침착함 아니겠습니까? 침착함. 예, 그래서 이학주 선수에게 조금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이학주 선수에게 조금 힘들다라는 건 팀 네. 전체 오늘 박지호, 박성준, 김신덕, 이학주 선수 구성된 오늘 플러스 전체 어떤 사기에도 영향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학주 선수와 김근백 선수가 오늘 첫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루나의 전체적인 그 종족상의 이제 승패 상황을 따져보면 테란 대 저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대 15로 저그가 앞서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뭐 팀리그 전적만 봤을 때는 테란 대 저그 4대 2로 테란이 오히려 두 경기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학주 선수의 첫 번째 루나에서의 출전은 아무래도 팀리그에서의 루나 성적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학주 선수가 바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두 팀의 감독 정말 심사숙고해서 최고의 카드를 선봉으로 내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최고의 카드 접전 이학주 선수와 김근백 선수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탈출을 위한 서로의 지금 그 재물을 삼켜 움직이는 첫 번째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학주 선수 플러스 현재 1승 3패 마이너스 5의 라운드 결과 득실로 8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의 삼봉, 그리고 역시 같은 성적의 라운드 역시 마이너스 4, 7위에 랭크된 삼성전자 칼의 김근배 선수의 경기입니다. 두 선수의 1라운드는 로라에서 붙습니다. 출발해보시죠. 자, 1라운드 먼저 삼성전자 칸의 선봉인 김근백 선수가, 그리고 플러스의 선봉인 이혁주 선수가 차례차례로 지금 2시와 8시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근백 선수가 좋습니다. 네. 예, 예. 확실히 그렇죠. 백업선 방향이 걸렸기 때문에 예전에 그 박성준 선수와 이윤열 선수와의 어떤 경기 양상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은 딱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이윤열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갔습니다만은 뭐 박성준 선수의 동시 투 멀티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해서 결국 물량에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엄청난 방어에 있어서는 선전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뭐 여하튼 전체적으로 저그가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한,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각선. 참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로템형 맵이라고 불리는 루나 맵 아니겠습니까? 네. 곧 죽어도 테라는 살아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 예, 뭐 저그가 저렇게 하면 테라는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만들게 한 저그 유저들. 예, 그 중심에 있는 박성준 선수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김근백 선수도 오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죠. 드론이 지나간 자리마다 멀티가 마구마구 생겨났었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저그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학주 선수 중견으로 3회, 대장으로 1회 나왔었고요. 예, 김근백 선수 선봉 5회, 중견 5회. 우와. 예,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근데 승률도 좋아요. 선봉 5회 예, 선봉 5회 출전.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는 7승 2패, 중견으로 5회 출전. 전체적으로 기록으로 봤을 때 5승 3패의 기록. 아, 삼성칸 팀을 지금 이끌고 있는 진정한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리더로서의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선봉과 중견으로서의 역할을 든든하게 해냈던 김근백 선수, 오늘 역시 선봉 투입이 됩니다. 일단 대각선 지역 위치에 있다는 걸 예상은 한 것 같아요. 가로 네. 지역이면 지금쯤 SCB 정찰이 올 텐데, 그 세로 지역은 오버로드를 보내봤는데 투베라스. 네. 이학주 선수. 이학주 선수 투베럭스로는 힘들다라는 것을 이전 많은 경기를 통해서 느꼈을 텐데, 그렇죠. 일단은 뭐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체제이기 때문일까요? 고수를 합니다, 투베럭스. 예. 노멀한 패턴으로 경기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강한 선수가 김근백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전략상으로 특이한 부분을 준비해오지 않았다면 전술상으로 획기적인 부분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자, 투베럭스 만들어 놓고 바로 멀티 갈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원마린 더블 커맨드인가요? 자, 투베럭스 머리나 생산되고 깰 수 없는 상태. 예, 예, 최현성 선수가 로스트 템플에서 과거 그 제야의 고수 시절에 네. 정말 많이 플레이했었던 네. 예, 그런 전략을 보여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리플레이가 정말 예. 많이 돌았었죠. 베럭스 예. 놀고 있는 상태. 자, 커맨드 센터 같습니다. 커맨드 센터. 예, 이학주 선수 조금 더 배짱 부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마당에 그냥 예. 떡하니 커맨드 센터를 건설을 해도 지금 당장 김근백 선수가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SCB가 또 저글링 수준 체크 잘 해주고 있고요. 그 예전에 그 최현성 선수의 리플레이, 로스트 템플 리플레이를 보면은 12시 쪽에서 저글을 상대로 예, 저런 플레이 많이 했었습니다. 네, 바쁘셨네요 지금. 네. 지금 뭐 경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 방어적인 모습입니까? 크리콜론 일단 하나 지어놓습니다. 원마린 더블 커맨드. 이 원마린 더블 커맨드 한 이후에는 이제 상대방의 체제에 맞춰서 뭐 상대방이 스파이어를 짓는다면은 네. 베럭스 3개까지 확보한 이후에 팩토리, 그 다음에 스타포트, 사이언스 퍼실러티까지 동시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이언스 베스를 빨리 확보하는 그런 테크를 가게 되고, 상대방이 뭐 러커 체제라면은
투팩토리에서 탱크 꾸준하게 찍어서 탱크가 거의 한 부대 될 때쯤 돼서 한번 진출하는 그런 식의 그 타이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경기 주도권을 당장 빼앗아올 수는 없어요. 가까운 시간 내에도 그렇습니다. 예. 김근배 선수가 추해철이 레어를 선택했고 지금은 예. 스파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어쨌든 김근배 선수가 뮤탈리스크 7, 8 이렇게 보여되는 타이밍에는 이학주 선수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휘둘리는 와중에도 이학주 선수가 결단력을 갖고 뭔가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김근배 선수에게 그것은 변수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커맨드 센터를 내리앉힙니다. 그리고 생산된 경로로 예, 진격을 공부해보는 이학주. 그리고 아, 김가을 감독의 표정이 소진자입니다. 지금까지 성적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 예. 예, 지금은 오늘 이 경기는 5차 팀리그에서의 최종 성적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그야말로 갈림길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스캔으로 확인을 해서 이 김근백 선수의 체제를 이학주 선수가 눈으로 확인을 했겠죠. 저그는 이제 이 상태에서 뮤탈리스크를 가지고 네. 앞마당이나 본진 쪽을 찌르고 다른 곳에 동시에 투 멀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 군데 다른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멀티하고 자신의 본진 쪽에다가 해철이 늘려서 정원링 러커와의 조합 이런 것들을 꾀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자, 지금 드론을 SCB가 못 봤을 예, 수도 있습니다. 숨어 있었었는데요. 예, 숨어 있지만 시야 안에 있었지만 예. 그래도 왜 못 봤을 수도 있냐면 미니맵상에 점이 하나 보였었는데 그건 저글링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 예, 그래서 예. 저글링이고 그리고서 본진에서 딴 플레이 막 하고 있는데 네, 미니맵상에 점이 하나 더 늘어났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요. 예. 지금 말하자면 드론을 놓쳤을 수가 있다. 예. 그랬으면 지금 11시적 멀티를 모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과거 박태민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서지훈 선수의 다른 지역 스타팅 포인트 멀티 한 군데를 아예 몰랐었던 네. 박태민 선수의. 네. 그런 서지훈 선수의 플레이 같은 상황이 이학주 선수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학주 선수 11시 쪽에 김근백 선수가 확장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퀸즈 네스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김근백. 테스트 가디언인데요. 스타포트. 이학주. 계속되는 뮤탈리스크 경기하지만 터렛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뮤탈리스크를 막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가려는 시점에 무언가 드랍을 시도를 했었던 박태민 선수의 플레이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지금 센터 쪽을 가로질러서 넘어올 때 예, 상대방의 이제 적의 앞마당 쪽에 테란의 병력이 도착할 때쯤 뜨는 예, 가디언도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버 업그레이드 예, 맞죠? 예. 그리고 히라까지 러커까지요. 자, 스캔 떨어집니다. 그 위에 바로 스캔이 떨어집니다. 자, 이거 그러면 지금 러커가 보유되고 있는 상황만 봤을 때는 가디언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을 예. 김근배 선수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자, 벙커 일단 건설하는 이학주. 이학주 선수 지금까지는 뮤탈리스크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고 잘 방어해냈습니다. 그만큼 방어 라인을 견고히 갖췄기 때문에 또 경력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이학주 선수 나쁘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11시 쪽에 이제 드론이 붙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로 푸시를 해보는 김근백 선수. 11시 쪽으로 드론들이 이동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 하이브 잠시 완성되겠고요. 지금까지 저그가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테크트리를 급격하게 빨리 올려서 네. 테란이 진출하는 타이밍에 그 테크트리에 의한 공격으로 테란의 유닛들이나 본진 쪽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가디언도 뭐 소수는 활용할 예, 여지도 있겠네요. 3, 4마리 정도 앞마당 네. 포격을 날리는 정도. 그러면 어쨌든 상대는 레이스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SB가 11시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스타블러커입니다. 그 위를 찌른 SB 일단은 멀티를 확인을 합니다. 병력들의 움직임이 이제 이학주 선수 과연 어떤 움직임 보일지. 예, 11시 지역 해처리가 무방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드랍십 같은 걸 날리기가 좀 애매한 게 상대방이 뮤탈리스크가 다수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 플러스 팀에 더가우스입니다. 자, 그레이터 스파이어. 예.
그리고 디파일러 마운드도 조금 있으면 가스가 남으니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디파일러 마운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스 수급은 넉넉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자, 계속 유타 리스크로 SB 견제해보고 있는, 자, 터렛 하나, 네, 둘. 아, 머린들이 앞쪽에 지금, 예, 진출하기 위한 모션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본진 안에 저렇게 뮤탈리스크가 난입해서 SCB 몇 기 잘 잡아줬죠. 이학주 선수는 멀티가 확인되자마자, 그리고 한방 부대가, 한방 병력이 지금, 예,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아카님이 왜 계속 불 들어오죠? 그렇죠, 예. 이거 스팀팩 업그레이드를 대단히 늦게 누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스팀팩 소리가 아까 나긴 났거든요. 예. 아, 스팀팩 업그레이드를 늦게 눌렀기 때문에 아, 지금 예. 이제야 마을인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눌렀을지 모른다는 예. 말씀이죠. 자, 일단은 이학주 선수가 김근배 선수 지금 앞까지 와서 네. 데이즈 모드라고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예, 성큼 바스튼 다 뚫리겠지만 지금 예, 가디언 뛰면서 이거는 테란 병력이 전멸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베스트 하나. 예. 자, 성큰 코로니 장벽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만은. 자, 가디언이 변태가 끝이 났죠. 4,000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난하게 저그가 페이스를 초반부터 잃지 않고 네. 가디언 테크까지 와서 결국 테란의 한 번의 대규모 병력 진출도 이런 식으로 막았거든요. 네. 야, 여기에서 만약에 테란이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면은 예. 저그는 하나의 확장 기지를 더 가져갈 수 있고. 병력 보냈던 것이 아까부터 얌전하게 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었었기 때문에 뭐 이학주 선수는 병력이 없구나 생각하고 머리만 보내기 마련이죠. 바로 그 함정에 그대로 걸렸습니다. 네, 어쨌든 11시도 저지를 못했고 가디언은 공격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상대방의 주력 병력을 네. 어느 정도 데미지 입히는데 성공한 김근백 선수는 이제부터는 여유가 확실히 좀 생길 수 있죠. 자, 상대방이 레이스로봇 가디언을 잡아내고자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가디언이 잡혀도 네, 잡혀도 뭐 별 그 타격이 심하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네, 가디언 이쪽과 저쪽 양쪽에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레이스가 가디언을 쫓아내긴 합니다만은 이미 본진 쪽에 가디언의 피해가 조금씩 누적되기 시작하는 이학주. 예. 이러면서 김근백 선수는 체제 변화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김근백 선수 뭐 체제 변화, 예, 네. 디파일러 갖추고요. 네. 11시 안방향 쪽도 뭔가 피는 것 같습니다. 멀티 한 군데도 더 가져가고요. 네. 예. 지금 다수의 가디언에 의한 피해보다 이 소수 3기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소수 가디언에 의한 피해가 더 큽니다. 예. 네. 삐져나온 탱크 하나 잡히는 모습이었고, 본진의 익스트랙터, 아, 리파이너리가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어요. 이학주 선수 경기에 대한 집중력 약간 흐트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드랍십을 활용해보길 원하는 이학주 선수가 드랍십을 타고 야, 가는데 아~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중간에 교차합니다. 야~ 강물 위, 강물 위. 마을이 흥황해졌네요. 뭐 저런 식으로라도 역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시기상으로 좀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고요. 자, 김근백 선수가 역시 앞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무난하게 예. 예, 경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 김근백 선수 네. 플레이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네. 경기 컨디션도 예, 오늘 1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김근백 선수는 차근차근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조금씩 좁혀주고 시작합니다. 러커 처항에 이건 조금 늦었어요. 네. 그래도 뒤에 네. 다크솜을 뿌렸습니다. 저 가디언 아직도 잡히지 않고. 예. 예. 이 주력 병력, 적의 주력 병력에 같이 이제 합류가 된다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배슬 둘인데요. 네. 저 배슬이 집중적으로 디파일러 잡아주고 러커 잡아줘야 되는데 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가디언에 또 이레데이트를 또 써야 되고.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아, 이 병력에 의해. 아, 일단 예. 패스를 지켰습니다만은 자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김건배 선수 병력 그리고 그 위에 가디언 예. 워커 추가 이러면은 못 막죠. 디파이더까지 뒤에서 어머를 했고 상황 병력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각선 방향의 스타팅 포인트가 잡혔다는 것이 이학주 선수에게 결정적인 악재로 지금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예.
굉장히 무난한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무난한 상황이 노력해야죠. 예. 무난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김근백 선수가 무난하게 승기를 가져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팀리그에서는. 네. 자, 이병렬 아직도 합류를 못한 상태 안만영 쪽이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이학주 선수, 김근백 선수는 그러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여유 넓히고 승리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김근백. 아, 이학주 선수 많이 힘들어졌네요. 네, 자, 레이스 나옵니다. 나는 이미 앞마당 쪽에 입을 데미지는 많이 입은 상태. 그리고, 네, 그리고 앞마당 컴에서 깨졌네요. 김근백 선수의 플레이가 급진적이지 않아요. 네. 네, 11시 지역 한 골만 딱 가져가더니 그 지역 자원 활성화 되니까, 네, 여력 되니까 그 지역 앞마당만 살짝 또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5시 지역, 뭐 5시 앞마당 다 욕심내는 플레이 안 하고. 예, 유리 덮어가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사이언스베스 앞마당도 날아간 상태. 사이언스베스를 다 깨주고 왔습니다. 이학주 선수 글쎄요, 갇혔죠. 네, 본진에 과감함을 배제한 아주 효율적인 그 멀티 방법과 전투 방법을 김근백 선수가 가지고 있네요. 아, 울트라이스크 3번에다가 예. 차근차근 물 흐르듯이라는 표현이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김근백 선수 좀 정리가 잘된 듯한 그런 그 빌드와 운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학주 선수가 좀 노멀하게 플레이해서는 이기기 힘든 상대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자, 드랍스 두 대를 활용해 본다면 이학주 선수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공격 전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간다. 안쪽에 상급 코너니 그리고 드랍스 터널의 스커지가 네. 초과죠. 본진 쪽은 뭐 앞마당이 깨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원 소급을 할 데가 없고, 네, 예, 그러면서 데미지는 입을 만큼 다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나갔다 방역 천들 드랍십 두 대만 매력이 동실동실 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커맨드 센터를 새로 건설하고 다시 앞마당 쪽으로 옮기긴 합니다만, 이거 옮겨놔도 지금 김금백 선수 다섯째 앞마당 쪽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이학주 선수에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아요. 네. 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고, 지금 앞마당 쪽에 그래도 자원이 있다면 앞마당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 내려놓고 지금 계속 자신의 본진 쪽에서 상대방의 유닛을 맞을 것이 아니라 센터 쪽에서 계속 교전을 펼치면서 무언가 이제 적에 대한 어떤 유닛 손해 이런 것들도 발생을 시켜야 될 텐데요. 예, 지금 적의 유닛이 테란 유닛보다 많죠. 위에 이제 울트라까지 가설하고 있고요. 네. 화력은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예. 업그레이드도 지금 방염이 돼 있어. 공격 방염 돼 있는 상태인데 울트라가 달려들기 시작하면서 뒤로 오태어는 되는 이학주 선수. 뒤쪽에 병력이 제법 많기는 많은데. 많은데? 여기서 소모전을 하기만 하면 예. 적은 무조건 유리하죠. 자, 소모전으로 또 많은 머리 메딕을 줄여놓은 김근백 선수 일단 후퇴합니다. 예. 이학주 선수가 집중력을 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예. 꽤 있었어요. 또 앞마당 커맨드 센터도 파괴가 되었었던 모습이었죠. 상대방의 대공 유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띄우지도 못하고 뭐 파괴가 된 것 같고 예, 그 전에 뭐 리파이너리가 가디언이 파괴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학주 선수가 이번 경기를 승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압박감 때문에 예. 예, 좀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진 안에다가 성공 콜로니를 또 추가합니다. 본진 메인 해처리 쪽에다가 김근백 선수 네. 몰래 또 드랍칩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렇게 성공 콜로니를 추가하는 건데 아 지금 그 짧은 순간에도 스커지 둘둘 네, 짝지어서 잘 잡폭했고요. 야. 자, 나오자마자 나오기가 무섭게 덤벼들고 있는 김근백 선수의 울트라이스 커버링을 넣고 이번 경기만에 팀리그, 5차 팀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는 사나이가 김근백이 됩니다. 아, 전멸입니다. 이학주 선수 다시 전멸이고 올라갑니다. 제재. 이학주 선수가 제재 김근백 선수 또다시 승리를 추하는 모습을 했습니다. 성공 김근백 1승 추하. 살짝 이제 스토리대로 흘러간 김근백 선수와 이학주 선수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김근백 선수의 의도대로 됐죠. 예. 확실히 예, 대각선 지역이라는 예, 위치상의 행운도 김근백 선수에게 좀 작용했다는 생각도 들고. 네. 예. 어, 요즘 문화에서 저거 왜 이렇게 무섭죠? 예, 테란이 와 저거 저렇게 하면 테란이 어떻게 이기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합니다. 예. 그것도 테란 유저들이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보다는 무난한 경기 운영을 선택했는데 무난한 경기 운영이라 함은 뭐 저가 어떤 플레이를 해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못 이겨요. 이학주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김근백 선수의 압승이었고 이번 경기에 압승이라는 예, 그런 그 수식어가 붙음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세는 삼성팀에게 확 기울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경기의 승리로 인해서 김근백 선수 팀리그에서는 예, 팀리그에서 혼자 7전 6승 1패의 성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이 삼성칸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김근백 선수가 혼자 지금 계속해서 승수를 따내주고 있고 다른 선수들 예를 들어 최수범 2연승 박서훈 선수 같은 경우는 승수를 네. 기록하지 못한 채 패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이제 김근백 선수가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있다라는 사실은 삼성전자 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고 네. 첫 번째 경기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역시 이기다 보면은 두세 번째 경기까지 내리달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내리달린다. 그것은 김근백 선수의 두 번째 올킬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수가 투입될 것인지 2라운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